안녕하세요. 저는 디지스트 기초학부에 재학 중인 17학번 이승희입니다. 조정부에 들어온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조정부원들이 학기 중에 학업과 훈련을 어떻게 병행하는지에 대해서 비디오를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이게 바로 부산 학원!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올 때보다는 확실히 뭔가 좀 하늘이 밝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나오나? 찍었어? 시작했어? 어. 오케이. 나 여전히 이 턱만 보여. 이자 1, 2번 계속 갈게요. 아, 지금처럼 캐치 맞춥시다. 캣! 조정은 노를 저어서 배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를 겨루는 스포츠입니다. 결승점을 등 뒤에 두고 노를 젓기 때문에 배를 젓는 사람은 정확히 결승점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학 경기의 경우에는 앞에서 코스가 결승점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결승점을 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지정해줘서 그걸 믿고 크루들이 노를 젓는 활동이 많습니다. 지금 7시 7분이에요. 참! 못 들어가요 여러분! 어예! 힘을 냅시다! 제가 1학년 1학기 성적이 되게 안 좋았는데 그래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육체적인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때 여름조정 인원을 모집해서 거기에 지원을 했고 그래서 여름조정을 하면서 조정이 좋아져서 조정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진짜 조정 선수로 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대학 동아리 활동의 일원으로 그냥 조정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너무 부끄러워. 다시 또 내렸어. 사람이 많으면 굉장히 부끄러워지.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고생을 해서 뭔가 이 사람들은 내가 같이 고생한 사람들이다. 그런 데서 오는 끈끈함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드나요? 하나도. 그러니까. 여자가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 여자 비율이 5대 1 정도입니다. 장점이야 뭐 되게 많죠. 운동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진다. 아, 뭐 이 정도 운동도 했는데 이건 자랑인데 저희 학교가 항상 전국대학 조정대회를 나가면 항상 우승을 했기 때문에 되게 자신감이 높아져요. 나 전국대학 조정대회 우승했다. 아, 그리고 되게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학교 다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지가 되는 친구들이 생기죠. 단점은 세탁할 게 많아져요. 빨랫감이 너무 많아져요. 아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빨래가 좀 빨리 쌓이는 것 같아요. 맨날 손빨래를 하고 막 샤워할 때마다 옷 빨고 진짜 빨래의 장인이 되실 수 있어요. 귀찮죠? 근데 귀찮으니까 이건 단점. 어떻게 되든지 간에 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어쨌든 간에 돌아오는데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오는데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 어제 처음으로 코스를 탔습니다. 아 정말요? 어제 아니죠. 오늘! 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어려워요. 방향 잡는 게 너무 어렵고 생각보다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왜요? 뭐 신경 쓸 게 많나요? 왜냐면 제가 면허가 없는데 배를 몰려고 하니까 약간 힘들었죠. 진짜 조정이란 스포츠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스포츠도 아닌 게 장비가 엄청 많이 필요하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돼야 하는 스포츠잖아요. 진짜 대학 때 아니면 잘 할 수 없는 활동인 것 같아서 대학에 조정 동아리가 있다면 일단 무조건 추천합니다. 에이트 1번은 배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고 배 좌우 균형을 맞게 해주어서 그 전원의 박자가 잘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밸런스. 에이트는 영어대로 8명이 타는 배고
그다음에 투어는 4명이서 노래 젓는 동복입니다. 세계에 있는 명문 대학들을 불러서 조정을 같이 하는 행사인데요. 작년에 4회 명문대학 조정 축제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참여하는 대학교로는 ETH 홍콩과기대, MIT 하버드대학교도 왔었고 시드니대, 뭐 멜버른도 왔었고 캠브리지대도 왔었어요. 말 그대로 조정 축제이기 때문에 배만 타는 건 아니고 학술적인 교류도 하고 문화 교류도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집니다. 아마 올해에는 MIT를 비롯한 뭐 명문과학기술대학교도 올 거고 국내 대학교 중에서 유니스트와 포스텍도 참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산대 4금입니다. 네? 4금이요. 남자 에이트, 남자 포, 남자 릴레이, 남자 개인전. 만약에 남자 개인전까지 날떨까? 안 익었어? 다음 주에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 조정대회에 참여합니다. 남자 포어, 남자 에이트, 여자 포어 종목에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 조정을 하면 전국대학 조정대회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세계 명문대학 조정 축제도 아마 여름방학 기간이 있을 거예요. 2학기에는 뭐 여러 대회를 나가겠지만 해군사관학교랑 하는 교류전인 문무전이 예상되어 있습니다.